오늘은 어제 올려드렸던 신영원의 터 노래를 가지고 설명드릴 거예요. 이 곡은 컨트리 곡이라 쓰리핑거의 해머린, 베이스런, 그리고 이제 추가를 하자면 1도, 제가 이제 강의에서 늘 강조하던 1도, 5도, 얼터네이트 베이스를 넣어서 치기 좋은 곡이에요. 그래서 모든 곡이 다 그렇겠지만 기본이 잘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하나씩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그 밋밋했던 곡이 확 살게 되죠. 그래서 이 곡도 그렇게 생각하고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은 기본이 되는 쓰리핑거를 먼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 아르페지오 칠때 코드의 근음이 D 코드 계열, D 코드, D 마이너, D7 이런 D 코드 계열에서는 근음이 4번이었고, A, B, C 코드, A 뭐 A7, A 마이너, 뭐 B7 모든 거 A, B, C에 관련된 코드는 근음이 5번이었죠. 그리고 E에 관련된 E, F, G에 관련된 건 근음이 6번이죠. 뭐 E7, E 마이너, E 코드, G7 모든 게다 6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엄지로 근음을 한 번을 치고 나머지 줄을 이렇게 튕겨주는 주법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슬로우 락을 쳐도 근음을 엄지로 한 번만 치고 슬로우 곡으로 쳐도 이렇게 근음을 한 번, 엄지를 한 번을 쳤는데, 이 쓰리핑거 같은 경우는 엄지가 두 번을 움직여요. 두 번을 쳐야 돼서 굉장히 바쁜 주법이죠. 그래서 만약에 C 코드 같은 경우는 5, 4, 3. 엄지를 한번 쳤는데 5, 4, 3에서 한번 엄지를 더 쳐요. 4, 3, 5, 2, 4, 3.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거 쓰리핑거 칠 때는 이 줄이 굉장히 헷갈려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이 줄을 잘못 잡으니까 못 외워서 이렇게 막 쳐다보고 하느라고 목 디스크가 올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고생을 하긴 했는데, 빨리 이제 반복해서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이게 이제 이 줄이 손에 자동으로 익어서 안 보고도 움직일 수 있게 5, 4, 3, 5, 2, 4, 3. 그래서 기본이 줄번호로 알려드리면 D 코드 계열은 4, 근음이 4번이기 때문에 요 밑으로 내려가서 4, 3, 2, 4, 1, 3, 2. A, B, C 코드 같은 경우에는 5, 4, 3, 5, 2, 4, 3. 요세 가지 손가락으로 치는 거예요. 5, 4, 3, 5, 2, 4, 3. E 코드, E, F, G. 만약에 그러면 6, 4, 3, 6, 2, 4, 3. 이렇게. 근데 이거 처음에 줄칠때저 같은 경우 좀 헷갈려서 근음을 치고, 근음 친 다음에 요 기본 줄을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안쪽 바깥쪽으로 해서 쳤거든요. 근음이 6번이니까 이마에 이 같은 경우에는 6, 4, 4. 그래서 근음 치고 안쪽 바깥쪽 안쪽 이렇게 6, 4, 3, 6, 2, 4, 3이니까 근음 안쪽 바깥 안쪽. C 코드 같은 경우도 얘를 중심으로 잡고 근음, 안쪽, 바깥, 안쪽 이렇게. 근음, 안쪽, 바깥, 안쪽. D 코드 같은 경우도 얘가 이제 근음이니까 요걸 중심으로 해서 근음, 안쪽, 바깥, 안쪽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이제 본인이 연습하셔서 손에 익숙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쓰리핑거가 되시면 이 곡은 그냥 원래 쓰리핑거로 그냥 노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C 코드에서 기본 이제 쓰리핑거로만 해서 노래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기본 이게 쓰리핑거가 다 되시면 여기에다가 해머링이나 무슨 베이스런 이런 걸 넣어주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게 제가 이제 D마이너에서 5000년을 살았네 그 부분에 처음에 그름이 4 3 2 4 1 3 2를 치고 두 번을 치는데, 한 번은 두 번째 칠 때는 4번, 1번 동시에 치고, 여기 이제 개방이 미죠. 미파, 이렇게 해머링을 해서 미파, 미파, 4,
3, 2, 4, 1, 3, 2 이렇게 4, 3, 2, 4, 1, 3, 2 다음 4, 1 동시 치고 먼저 친 다음에 때려주는 거예요. 해머닝에 4, 3, 4, 1, 3, 2 5천 년을 살았네 이렇게 이렇게 치시면 되죠. 그리고 A마이너 해서 역사의 숨소리 그날은 오리라 그 부분에 이제 A마이너 쳤는데 역사 E7하고 에 숨소리 한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5, 4, 3, 5, 2, 4, 3 얘를 이제 두 번 치는 건데 한 번만 치고 5, 2, 4, 3 치고 5번, 2번을 동시에 딱 그래서 시도 여기 이제 시, 2번 줄이 시니까 시도 이 소리가 나게 4, 3, 5, 2, 4, 3 4, 3, 5, 2, 4, 3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D마이너는 4, 3, 2, 4, 1, 3, 2 땅 미파 4 3 2 4 1 3 2 A마이너는 5 4 3 5 2 4 3 4 3 5 2 4 3 시도 해머링 이렇게 되는 거고 아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리자면 해머링하고 풀링 오프라는 그 차이를 아세요? 그러니까 물론 치는 방식도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해머링은 아까 이제 A마이너 치듯이 이 음이 시니까 시도 이렇게 되죠. 음이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올라갈 때 상행슬러에서 쓰는 거고요. 풀링오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소를 치고 밑으로 이렇게 잡아 뜯어서 풀링오프는 이렇게 잡아 뜯듯이 이렇게 손을 떼주면서 소리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소를 치고 파 밑으로 하면 파가 되죠. 여기 뭐 파미 이런 식으로 이제 파미 이렇게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파에서 미 아니면 솔에서 파로 이렇게 내려가는 음 여기는 이제 하행슬러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차이점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이제 이거 해머링이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베이스 러닝을 추가하면 되죠. 그래서 이 곡에서 이제 베이스 러닝 놓은 거는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곡이 네 마디를 연습을 하시면 나머지 노래에도 거의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네 부분만 네 마디만 설명드리면 모진 바람을 이렇게 두 번을 치는 거죠. 한 마디에 모 6 4 3 6 2 4 3 두 번을 치는 건데 6 4 3 6 2 4 3 6 4 3까지만 치고 여기에 나 시를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G 코드의 그림이 솔이니까 솔에서 그 다음 코드가 도로 가거든요. C 코드. 그러면 솔, 라, 시, 도가 되죠. 그래서 그 중간에 솔하고 도로 가는 그 사이 라, 시를 넣어주는 건데요. 모진발 한 번을 치고 모진바라 라, 시 그 다음에 C 코드로 가서 도 라, 시, 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 번은 6, 4, 3, 6, 2, 4, 3, 6, 4, 3, 라, 시, 도 이렇게 되는데 그 뒤에 다 이기고 여기를 5, 4, 3, 도 C 코드 도에서 그 다음 A마이너 라로 갈 때 도, 시, 라가 있죠. 그래서 그 시를 밟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도, 시, 라 이렇게 가게. 그래서 C 코드에서 5, 4, 3, 그 다음에 시 누르고 시, 4, 3, 그 다음에 A마이너 5, 4, 3, 5, 2, 4, 3 이렇게 그리고 6, 처음에 모진바라라 시, 도시라 이렇게 그리고 이 터를 지켜왔네 그 부분은 똑같이 앞에라 6, 4, 3 지켜왔네 이렇게 C코드까지 그 다음에 C코드도 이제 한번 5, 4, 3, 5, 2, 4, 3 치고 베이스 러닝을 도, 솔, 라, 시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C코드로 넘어가기 때문에 도, 솔, 라, 시, 도로 떨어지죠. 도, 솔, 라, 시, 도 이렇게 넘어가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도, 솔, 라, 시 이렇게 쳐도 되는데 그냥 C 코드를 만약에 정식으로 6번 줄까지 다 잡으면 여기가 다 눌러져 있죠. 그래서 도, 솔, 라, 시 한 번만 띄워주면 돼요. 도, 솔, 라, 시 여기서 본인이 편하신 대로 잡아서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본 베이스로는 여기만 연습을 하시고 거의 끝부분에도 기뻐하리라 우리의 숨소리로 거기도 G에서 C로 넘어가니까 6, 4, 3, 6, 2, 4, 3, 6, 4, 3, 라, 시 C코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C코드에서 G7으로 넘어가죠. 여기는 도에서 솔로 가기 때문에 도, 시, 라 시라를 넣어줬어요. 시라, 솔 G코드에 솔로 넘어가니까 여기 C코드에서 5, 4, 3, 5, 2, 4, 3, 5, 4, 3, 시라 한 다음에 G코드 넘어가게 솔 시, 시라, 솔 넘어가게 4, 3, 5, 2, 4, 3, 5, 4, 3, 시라, 솔 4, 3 라, 시, 도 똑같이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이제 베이스런 여기서 들어가는 건 이 부분만 연습을 하시면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시면 뭐 이제 기본 3핑거에다가 해머링하고 베이스런을 넣어서 치시고 이게 또 다 되신다면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1도 5도 얼터네이트 베이스를 넣어주면서 쳐주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거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나오는 코드가 C 코드가 있네요. C 코드 E마이너 A7, D마이너 F, A마이너 이런 코드들이 나오는데 C 코드는 근음을 처음에 도, C 도를 1도로 봤을 때 도, 레, 미, 파, 솔 그래서 도, 솔 한 번은 도, 5도는 솔 이렇게 되고 E마이너 같은 경우는 미를 1도로 보면 미, 파, 솔, 라, 시 해서 한 번은 미, 5도는 시 미, 시가 되고 A7 같은 경우는 라니까 라를 1도로 봤을 때 라, 시, 도, 레, 미가 되죠. 한 번은 라, 한 번은 미, 5번, 6번 D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레가 1도니까 레, 미, 파, 솔, 라 라죠. 그러니까 레, 한 번은 라, 4번, 5번 이렇게 되고 F 같은 경우도 F가 근음이 처음에 파니까 파, 솔, 라, 시, 도죠. 그래서 한 번은 파, 한 번은 도가 되는 거예요. 6번, 5번 만약에 얘를 약식으로 잡으면 그는 파를 4번 줄을 치죠. 4번, 5번이 되는 거고 A마이너 같은 경우는 아까 A7이랑 똑같죠. 5번 근음이 라기 때문에 라, 시, 도, 레, 미 해서 5번, 6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 1도, 5도 베이스를 따지실 줄 아셔야 되는데 그 가장 코드의 근음을 1도로 봤을 때 거기서 5도를 따져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C코드는 5번, 6번 E마이너는 미니까 6번, 시, 5번 A7은 5번, 라, 미, 6번 D마이너는 레, 라 4번, 5번 F는 6번, 5번이나 약식을 했을 때 4번, 5번 A마이너는 라에다가 미, 5번, 6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3핑거에 접목을 시키는 건데요. 지금 아까 거기 베이스랑 설명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 모진 바람을 거기 할 때 6, 4, 3, 6, 2, 4, 3 치고 6, 4, 3, 라, 시를 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 G코드 같은 경우에는 근음이 아까 6번 이제 G코드면 솔이 1도니까 솔, 라, 시, 도, 레예요. 한 번은 솔이고 한 번은 레거든요. 6번, 4번 6번, 4번이라 한 번은 6번을 치고 그 다음에 근음을 여기 4번째로 쳐줘야 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줄을 하나씩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6, 4, 3, 6, 2, 4, 3에서 6, 3, 2 엄지를 두 번 쳐야 되는 거라 6, 3, 2 4, 1, 3, 2 한 번은 근음을 6번 6, 3, 2 그놈을 또 4번을 쳐줘야 되잖아요. 6번 레를 쳐야 되니까 4, 1, 3, 2 그래서 6, 3, 2, 4, 1, 3, 2 6, 4, 3, 라, 시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는 지금 G코드는 너무 헷갈리죠. 근데 한 번은 그놈을 C코드로 설명을 드릴까요? 그럼 여기서는 좀 어려우니까 C코드 같은 경우엔 5, 4, 3, 5, 2, 4, 3인데 한 번은 5, 4, 3에서 한 번을 도를 쳐줬잖아요. 그 다음에는 솔을 쳐주라는 얘기예요.
5, 4, 3, 6, 2, 4, 3. 그리고 E 마이너 같은 경우도 원래 6, 4, 3, 6, 2, 4, 3인데 E 마이너는 미하고 시잖아요. 6번이랑 5번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 번은 6, 4, 3을 치고 5, 2, 4, 3을 치는 거예요. 시, 미, 시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저 산맥은 여기 이제 그냥 C 코드로만 쳤는데 여기를 5, 4, 3, 6, 2, 4, 3 6, 아, 5, 4, 3, 6, 2, 4, 3 4, 3, 6, 2, 4, 3 요거 이제 도, 솔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헷갈리시면 아예 C코드를 정식으로 잡으셔가지고 5, 4, 3, 6, 2, 4, 3 이렇게 치시면 돼요. 5, 4, 3, 6, 2, 4, 3 저 산맥은 그 다음에 E 마이너 6, 4, 3, 5, 2, 4, 3 A7은 5, 4, 3, 6, 2, 4, 3이죠. 라하고 미를 쳐줘야 되겠다. 한 번은 5, 4, 3, 한 번은 미, 6, 2, 4, 3. 5, 천 년을 살았. 그 다음에 네. 4, 3, 2, 4, 3, 2.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쓰리핑거가 완벽하게 되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쓰리핑거를 넣어주 저기 얼터네이트 1도도 베이스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 천천히 베이스런 들어가는 부분을 이거랑 이제 얼터네이트 베이스까지 다 넣어서 친다면 G7 같은 경우에 6, 3, 2, 4, 1, 3, 2, 6, 4, 3, 나, 시, 5, 4, 3 여기 이제 다 모진 바람 거기 모 4, 1, 3, 2, 6, 4, 3, 나, 시 5, 4, 3, 4, 5 5, 4, 3, 4, 3, 6, 2, 4, 3 그리고 G7에 6, 3, 2, 4, 1, 3, 2, 6, 4, 6, 4, 3, 나, 시 4, 3, 6, 2, 4, 3 C코드 4, 3, 6, 2, 4, 3 도, 솔, 라, 시 이렇게 치시는 건데 천천히 C코드로 5, 4, 3, 5, 2, 4, 3을 5, 4, 3, 6, 2, 4, 3 E마이너 같은 경우에 6, 4, 3, 6, 2, 4, 3을, 아, 6, 4, 3, 6, 2, 4, 3 치는 거를 한 번은 6, 4, 3, 5, 2, 4, 3. 그리고 D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4, 3, 2, 4, 3, 2, 5, 1, 3, 2. 한 번은 4, 네, 나.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금 여기가 치기 불편해서 이쪽 편에서 천천히 한번 쳐드리면 처음에가 그냥 5, 4, 3이죠? 5, 4, 3 저 산맥은 말도 없 이게 두 번을 쳤는데요 저는 C코드에서 A7에 5, 4, 3, 6, 2, 4, 3이죠. 5천 년을 살았네 4에서 4, 3, 2, 5, 1, 3, 2 4, 3, 2, 5, 1, 3, 2 이렇게 모진 바람 여기를 해보면 4, 3, 4, 1, 3, 2, 6, 4, 3, 나, 시, 도, 4, 3
굉장히 처음에 하기는 어려우셔가지고 이터를 지켜왔네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들어간 부분이 코드를 악보상에 없었는데 D 마이너 노래 부분에 약간 간주식으로 이게 저희가 있더라고요. D 마이너 G7 C 한 다음에 도 솔라 시 집어넣고 설악산을 거기 이제 치고. 저희가 6, 3, 2, 4, 1, 3, 2, 6, 4, 3, 6, 5, 4, 3, 4, 3, 3, 2, 6, 1, 3. 치고 따라라라라라 4 3 2 5 1 3 2 G7에 4 3 여기 이제 라시 해머링을 넣어줬어요. 따라라라라라 6 4 3 4 3 6 4 3 5 여기 라시 4 3 그 다음에 C 코드 잡아주고 그냥 이렇게 쭉 긁어주시면 되니까 여기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끝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우선 이제 기본 3핑거가 된다면 그 다음에 해머링하고 베이스랑 넣고 그것도 되면 이제 저처럼 1도 5도 얼터네이트 베이스를 넣어서 쳐주시면 곡이 이제 훨씬 멋지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어렵긴 하지만 이제 기왕 연습하시는 김에 이제 늦더라도 천천히 한 곡을 제대로 완성을 하시면 다른 곡을 칠 때는 훨씬 처음보다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다음 곡을 칠 때도 그 주법을 영영 못 치게 되니까 힘드시더라도 이제 될 때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인 김병만님의 그 책에서 보니까 김병만님이 실패를 하지 않는 이유가 될 때까지 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달인처럼 포기하지 말고 훗날 이제 우리가 멋진 연주를 기대하면서 이제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